그날 이후 도방군사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고 경대승 또한 옛벗을 죽였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저 말로 잘 타일렀으면 될 일을 내가 미쳤지. 내가 그날 미쳤던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정중부가 찾아왔다. 어이, 경대승이 그동안 잘 있었는가? 당신은? 그래, 나 정중부에 있어. 말도 안 돼요. 내 분명 그대의 목을 베었거늘 어찌 이런 일이. 어떤가? 젊은 나이에 천하를 손에 쥐어보니. 나는 벼슬도 받지 않았소. 천하를 손에 쥐었다니 당치 않소. 하하하하. 가지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그냥 두지 않는 법이지. 벼슬을 받지 않는다 하여 불어오는 바람을 피할 수 있겠는가? 닥치시오.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오늘 그대를 봤으니 살려서 보내지는 않을 것이오. 경대승이 칼을 뽑아 정중부의 목을 치려했다. 그런데 몸이 돌처럼 굳어버려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정중부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더니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나는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으나 그리하지 않았다. 모자란 임금이지만 잘 보필하였고 크고 작은 반란도 모두 진압했다. 그런데 왜 나를 죽였느냐?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대는 재물을 탐해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 제 뱃속을 채우기에 급급하였소. 그대의 아들 정규는 오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황실을 겁박하여 공주를 처불어드리라 했소. 사위 송유인은 어떠하였소? 권세를 믿고 황실을 핍박하고 온갖 비리와 횡포를 일삼았으니 그대 집에서 부리던 종들과 문객들까지 주인의 권세를 믿고 백성들을 수탈하기에 이르렀소. 하, 권세란 원래 그런 것이다. 내가 뺏지 않으면 뺏기는 것이니 어찌하겠느냐? 또 내가 가솔들까지 어떻게 일일이 관리하겠느냐? 청년 결백하다고 자부하는 너는 뭐 다르더냐? 니놈과 함께한 허승과 김광립도 황실을 오만하게 대하였고 도방군사들은 남의 재물을 약탈하였다. 너 혼자 청렴하면 무엇하느냐? 네 주위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그 말과 함께 정중부가 손을 뻗어 경대승의 목을 조였다. 경대승이 그의 손을 잡아 풀어보려 했으나 힘이 워낙 강하였다. 어차피 권력 앞에서는 너나 나나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한번 권력을 얻으면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하는 권력의 늪에 빠지는 것이야. 벼슬을 얻지 않는다 하여 피할 수 있다고 여겼더냐? 그러고는 칼을 뽑더니 경대승의 목을 베어버렸다. 경대승은 너무 놀라 고함 소리를 내지르며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을 만져보니 땀이 범벅이었다. 꿈이었구나. 어찌 이런 꿈이. 날이 밝자 경대승은 군대의 호위를 더욱 강화하고 궁으로가 명종을 알려나였다. 허승 등이 방자하여 반역을 음모하고 있었던 바 사정이 절박하여 미처 보고할 사이가 없어서 이미 죽였습니다. 그거 잘 되었구나. 오늘 밤은 두 발 뻗고 편안히 잠들 수 있겠구나. 짐은 그대만 믿고 있는데 일일이 보고할 것이 무엇인가?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다친 데는 없느냐? 소장은 괜찮습니다. 요사에 무리를 해서 그러니 좀 쉬면 나을 것이 옵니다. 짐이 의지하는 사람은 오직 경장군뿐이니 절대로 아프면 아니 된다. 그 일 이후 왕이 근신을 시켜서 위로의 말을 전하였으며 재상 이하는 모두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축하하고 혹은 편지를 보내 치하하니 경대승이 스스로 안심하고 군대의 호위를 그만두었다. 그러나 경대승은 그날 이후부터 연일 정중부의 악몽에 시달렸다. 잠만 자면 정중부가 꿈에 나타나 크게 꾸짖고 밤새도록 칼을 들고 쫓아오니 이제는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두려울 지경이 되었다. 급기야 불면증까지 생기자 경대승의 건강은 전에 없이 나빠졌다. 장군, 기력이 안 좋을수록 이 탕제를 드시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도방 무사들은 장군 하나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서 드시옵소서. 경대승은 신복이 주는 탕제를 그 자리에서 꿀꺽꿀꺽 다 마셨다. 손이 떨리고 힘이 없어 약사발을 겨우 내려놓고 물었다. 요즘 군사들의 동향은 어떠하냐? 혹 내가 아프다 하여 사기가 떨어지지는 않았더냐? 당연히 떨어지지요. 장군께서 약해지시면 도방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때맞춰 탕제를 드시고 얼른 회복하셔야 됩니다. 고맙구나. 그런데 약은 어디서 지은 것이냐? 뜻밖의 질문에 신복은 깜짝 놀라며 말을 더듬었다.
그러니까 소윤이 개경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을 찾고 또 찾아 기력 회복에 좋다는 약재는 모두 담아 지은 약입니다. 비싼 약이니까 그러지 말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용하다는 의원이 지은 약도 내겐 소용이 없는 것 같구나. 왠지 기력이 더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이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 겨우 잠이 들긴 했으나 정준부가 또 나타났다.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리던 경대승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몸져 누워버렸다. 기력이 날로 떨어지고 차도가 없자 경대승은 자신의 생이 다했음을 알았다. 이에 도방을 통솔하는 김자격 외 따르는 무사들을 불러 말했다. 나는 가진 재산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황실에서 주는 벼슬도 마다하며 청렴 결백하게 살고자 했다. 그러나 허승과 김광림은 나와 생각이 달랐고 벼슬을 얻자 황실을 기만하고 반역을 음모하여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다. 권력은 마치 독사가와 같아서 내가 탐하지 않는다 하여도 누군가는 반드시 가시려 하니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뀐다 하여도 정쟁과 싸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내 이제야 권력의 속성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나 몸은 이미 병들고 정신은 아득하니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죽거든 도방을 해체하고 그대들은 모두 고려 백성으로 돌아가 각자 자신의 고향에서 살도록 하라. 1183년 경대승이 홀연 꿈에 정종부가 칼을 들고 호통치며 달려드는 것을 본 후에 병을 얻어 죽었다. 그의 나이 30세였는데 그의 장례식에는 길가에서 통곡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 장례가 끝나자 신복은 그날로 경대승의 집을 빠져나와 어디론가로 달아났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좌승선 어른, 이제야 소인이 좌승선의 원한을 갚은 것 같습니다. 비록 성격 더럽고 여자 문제도 복잡하셨지만 그래도 저에겐 참 잘해주셨지요. 이제 소인은 할 일을 다했으니 고향으로 가 살겠습니다. 경대승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멀쩡했던 30세 젊은 장수가 그것도 가장 권력이 막강하던 때 갑자기 죽었으니 의문을 두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죽음의 원인으로는 그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병으로 이어졌다는 설, 또는 누군가에 의해 독살 혹은 암살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고려사에서는 정중부의 꿈을 꾸고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정말로 아까운 인재가 너무나 일찍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경대승이 죽자 도방에서 돈을 출염하여 장사를 지내고 나서 해산을 앞두고 전원이 다시 모여 술을 마셨는데 김자격이 이것을 구실로 삼아 왕에게 무고하기를, 경대승의 도방이 이따금 집합하는 것은 앞으로 반란을 음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명종은 중방에 명령하여 도방 군사들 취재케 하였고 명단에 이름이 실린 자라면 모조리 체포하였는데 매질과 고문이 매우 혹독하여 대부분이 도중에서 죽고 생존자는 불과 네다섯 명이었다. 경대승의 죽음 전에 명종에겐 또 다른 시련이 있었다. 바로 자신이 사랑에 마지 않았던 애첩 명춘이 죽은 것이다. 그 일로 명종은 삶의 의미를 놓아버린 사람처럼 살았는데 믿고 의지했던 경대승마저 죽어버렸으니 상실감과 두려움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신료 중 하나가 그 폭풍을 예고하였다. 경대승이 죽었으니 반드시 이유민이 군사를 몰고 올 것입니다.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명종이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누가 나서 이유민을 막을 것인가? 그 질문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신료가 말했다. 배하, 경대승이 없는 지금 이유민을 당해낼 자는 천하 어디에도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앉아서 당해야 한단 말인가? 차라리 이의민에게 먼저 벼슬을 내리고 조정으로 불러들인 것이 어떠하옵니까? 그리한다면 이의민으로서는 군을 일으킬 명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이의민이 조정을 장악하고 그의 세상이 될 것이 뻔하였으므로 명종으로서는 선뜻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다. 짐은 이의민에게 병부상서를 제수할 것이니 사람을 보내 짐의 뜻을 전하라. 한편 경주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던 이의민에게 경대승의 죽음은 호재였다. 경대승이가 죽었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내 당장 군을 이끌고 개경으로 가 난신들을 척결하고 폐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좀 해봐야겠다. 그런데 궁에서 사람이 왔다. 폐하께서 장군께 병부상서를 제수하셨습니다.
어서 개경으로 떠날 채비를 하시지요. 이 의미는 콧방귀를 끼었다. 내가 고작 병부 상수 자리나 어쩌고 경주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따위 관직 필요 없으니 개나 주라고 전하여라. 명종은 다시 사람을 보냈다. 장구, 폐하께서 동중서 문화평장사를 제수하셨습니다. 장군께서 서둘러 조정에 들지 않는다면 중방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까 염려됩니다. 어서 가시지요. 그제야 이의미는 마지못한 듯 병사들을 이끌고 궁으로 갔다. 폐하, 신 이의미인 폐하를 보호할 것이니 모든 근심을 내려놓으시옵소서. 고맙소. 짐은 문화평장사만을 믿고 의지할 것이요. 하루아침에 고려 1인자가 된 이의미는 입이 귀에 걸린 듯 싱글벙글하며 개경에서 살았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아들 지순, 지영, 지광이 함께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대장군 자리에 오르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문화평장사가 되셨습니다. 축하는 무슨. 근데 지순이는 과거 자주 출연하였는데 너희들은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이냐. 백스토리 그 인간이 게을러 터져서 저희를 안 그리고 있다가 필요하니까 이제야 그린 것입니다. 어쨌든 온 식구가 이렇게 개경에 모여있으니 좋구나. 이제 이 아버지만 믿어라. 너희는 이제 고려 최고의 금수저가 될 것이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형제들은 어디론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예민히 물었다. 어디 가노? 일단 개경 최고 명마 한 마리씩 뽑고 개경 부동산을 한번 쭉 둘러보려 합니다. 좋은 생각이다. 이 아버지가 고려의 1인자가 되었으니 개경의 땅과 집은 다 너희들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하루아침에 권력을 움켜쥔 이의민과 그의 아들 형제들은 정주부 가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저 집이 참 마음에 드는데. 아버지 어떤 집 말입니까? 저 집 말입니까? 저 집 정원에서 한가하게 차나 한 잔 마시면 참 좋겠구나. 알겠습니다 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들 형제들은 그 집으로 가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버렸다. 아버지 집이 비었습니다. 드시지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집이 비었느냐. 그 집 주인을 좀 두들겨 패니까 알아서 비우던데요. 그리고 며칠 후. 저 여인이 참 아름답구나. 어떤 여인 말이옵니까? 저 붉은색 옷을 입은 저 여인 말이옵니까? 그래 저 여인. 오늘 밤은 저 여인과 함께 했으면 싶구나. 알겠습니다. 잠시 후 이의미는 빼앗아 얻은 그 집 정원에서 밤새도록 그녀와 함께 술래잡기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후에도 이의민과 아들 형제들은 남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이냐 함부로 빼앗았다. 뺏기지 않으려 하면 무차별 폭행을 가하니 힘없는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이 가득하였다. 그럼에도 명종은 이의민이 두려워 뭐라 할 수가 없었으니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었던 이의민 부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특히 둘째 아들 이지영과 셋째 이주광의 횡포가 극심하여 백성들은 이 둘을 쌍도자, 즉 쌍칼같이 흉폭한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던 1196년 어느 날 이지영의 하인이 동부녹사 최충수가 기르던 비둘기를 훔쳐왔다. 최충수는 즉각 이지영의 집으로 달려가 비둘기를 돌려달라 했다. 그러나 그 비둘기 한번 멋지네. 내가 좀 키워보고 싶은데 가져도 되겠지. 그 비둘기는 내게 소중한 것이요. 돌려주시오. 맞고 줄래? 그냥 줄래? 대낮에 최충수는 이의민의 아들 이지영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그렇게 얻어 터진 최충수는 그의 형 최충원에게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형님,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무슨 일인데?